친구가 둘 다 혼자 사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프로그램 공고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.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은 응급처치법인데요. 아무래도 살면서 한두 번씩은 다양하게 작고 큰 사고들을 당하다 보니까 그럴 때 가장 빠르게 좀 수습하고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배워서 너무 좋았습니다.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. 테러 상황이나 아니면은 묻지마 폭행 같은 경우들이 있어서 되게 무서움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호신용품들을 사용하는 법들을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저에게 되게 자신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그 생존에 필요하다는 그 줄 로프 묶는 방법? 그거 배운 게 가장 기억에 남았고 또 높은 층에 살다 보니까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. 화재 관련해서 좀 뭐 소화전도 이용해보고 그리고 대피할 수 있는 법도 배워서 그게 되게 앞으로 혹시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재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. 상황에 안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 배울 때가 마땅치 않았는데 이렇게 우연한 기회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유익하고 좋았습니다.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신 SH공사 감사합니다. 네, SH공사 감사합니다. 파이팅!